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접 초급자 형님들에게 알루미늄 용접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철이나 스테인레스 스틸 용접에 대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직류 정극성, 직류 역극성, 교류 용접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는 AC 주파수와 AC 밸런스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은 이전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약간의 용접 연습을 하신다면 이 정도 두께의 알루미늄 용접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알루미늄의 두께가 얇아졌을 때 똑같은 설정으로 용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얇은 알루미늄 시트는 쉽게 구멍이 뚫립니다. 원인은 이별량 과다입니다. 알루미늄은 열 전도성이 빠르기 때문에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소재의 두께가 얇다면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얇은 박판 용접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용접 테크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점용접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별량이 높아지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전류부터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설정들은 그대로 두고 전류만 낮춰볼게요. AC 주파수와 AC 밸런스도 이전과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끊어서 용접하는 점용접 방식을 응용하면 특별한 용접기 설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손가락 테크닉만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을 응용하면 고퀄리티의 용접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세팅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접 방법입니다. 단지 용융풀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접 초급자 형님들에겐 이것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다른 세팅들은 그대로 두고 펄스 세팅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펄스 세팅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열이 입력되는 시간을 줄여서 과열을 방지하는 것 뿐입니다. 용접 초급자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펄스 세팅부터 하시고요. 펄스 주파수는 낮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Hz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1초에 한 번씩 용접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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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자, 이렇게 낮은 주파수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파수를 설정한 후에 펄스 폭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용접되는 시간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펄스 폭은 30%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용접 비드가 점점 넓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별량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간단한 세팅만 조절하시면 이런 현상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용접되는 시간만 조금 더 낮춰볼게요. 그러면 이별량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은 줄어들고 용접 비드는 일정해질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펄스 폭만 줄였을 뿐인데 용접 비드가 넓어지는 현상은 줄었습니다. 자, 이 정도 세팅이면 얇은 알루미늄 용접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이렇게 용접을 했는데 또 구멍이 난다면 펄스 폭만 조금씩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익숙해지셨다면 펄스 주파수를 조금씩 높여서 시도해보세요. 그에 따라서 작업 속도는 조금씩 빨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